그 직주 근접거리 있기 위해서 서울에 살고 싶어들 하는데 공급이 없다. 그럼 어떻게 증대를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그리고 집을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니신 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강숙 교수님. 이제 가격,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할 때 네. 자꾸 그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벌써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되고 있던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물론 뭐 실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거기에 맞추어서 확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처럼 이 투기적 가수요가 막 팽창해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정체도 모르는 투기적 가수요에 공급을 어떻게 맞춥니까? 또 거기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가격 폭등기에 건설업자들은 공급을 많이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경에 우리나라의 50개 대형 프로젝트가 다 좌초했습니다. 전부 부동산 값이 꺾이니까 수지 계산에서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다 좌초하고 도산하고 그것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일어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어디 뭐 서울에 그런 공지를 찾아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건설회사는 채산성이 높지요. 무조건 합니다.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나면 3, 4년 지나고 나면 경기가 바뀝니다. 그럴 때 2010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네. 생각이고요. 비유를 하면 장작불이 붙었는데 휘발유를 갖다 붓는 거예요. 사실 박원순 시장의 개발, 그게 뭡니까? 공급 확대책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